네, 택시 업계가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한발 양보했습니다.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조속한 시일 내 합의 내용 실행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하고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급제 시행에 적극 나섭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전국 택시 운송사업 조합연합회, 전국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연합회, 전국 택시 노동조합연맹, 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개 단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택시, 카풀 태스크포스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 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에서 9시와 오후 6시에서 8시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됩니다. 택시 산업을 더욱 키우기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안에 출시, 택시 산업과 공유 경제의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란 기존 택시의 플랫폼 서비스 등 각종 부가 서비스를 제공해 승객 편의를 한층 높일 수 있는 택시입니다. 아울러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 택시를 감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택시 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승차 거부를 근절하며 승객 눈높이에 맞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번 합의안 도출로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해산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여당인 민주당과 국토부 등 유관 기관,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 기구를 구성해 갈등 요소를 만들지 않고 협력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